네, 시장이 정말 정신없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를 하느라 어제 저녁부터 이사 관련해서 뭐짐 싸고 오늘 또 정리하고 이러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서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차트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직 제가 이사 온 곳에 인터넷 설치가 안 돼서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노동절이라서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핫스팟으로 또 연결을 하니까 간단하게 또 자료는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시장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는 얘기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6천 달러대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후퇴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5만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최악에는 5만 5천 달러까지도 후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 정말 최악의 어떤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문 분석가들은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다 이런 점들 조금 챙기셔야 될것 같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64,800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67,000달러. 지금 단기간에 얼마나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지 지금 하루 사이에 10%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요즘에 자꾸 좀 자주 그러는데 뭐 예전처럼 뭐 30, 40%씩 빠지는 건 아니더라도 자주 이렇게 조금 맞으니까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지나고 나면 항상 기회였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망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또 하방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면 너무 적극적으로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나 빠진 5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모처럼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5%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과연 이대로 추가적인 도미넌스 조정이 나와줄지, 여기서 사이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비트코인이 숨 넘어가듯이 급락을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면 이거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뭐 여섯 번 한다, 세번 한다, 한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조금 더 옅어지고 있고, 반면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 더안 좋아지고, 더안 잡히고, GDP 이슈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진다라면, 그때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와 다른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해요. 연준의 금리 결정과 주요 거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하락세를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다.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고, 이게 지금 위험 자산 시장의 타격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쵸? 좀 아쉽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거시 경제 전반의 환경, 경제 불확실성,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위험 자산 시장이 지금 얻어맞는 구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자의 평단가 57,300달러에 근접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리스크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 대응 방식도 다르다. 사실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번 사이클이 약간 예측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꽤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철저히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위험 자산 수준이 아니라 투기적인 자산, 투기적인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하다못해 래리 핑크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인덱스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래리 핑크조차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고, 블랙록을 필두로, 피델리티를 필두로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그 시작점을 알리게 되면서 뭐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관 중심의 장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막 40%씩 폭락하는 건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반등세도 그만큼 조금 약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급등도 급락도 그 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세게 받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세 급락을 확인했다라는 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첫날 거래량이 8,738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155억 원. 에릭 발춘하슨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첫날 성과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홍콩의 ETF 시장 규모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는 어쨌든 좋은 시기에 시작됐고, 최근 둔화되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실 저는 이 말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혹자는 특히 이제 중국 자본과 관련된 기관들은 마치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가 미국의 암호화폐 현물 ETF와 동등한 경쟁 구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데, 지금 에릭 발추너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다소 주춤할 때 홍콩 시장에서 이게 힘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전체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보완 구도를, 보완자로서의 서로 역할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일단 대장이죠. 대장이고, 그 뒤를 떠받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전체를 글로벌하게 리드하는 그 주역 가운데 하나가 홍콩인 거고, 대장은 당연히 미국이고, 물론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 규모의 ETF 시장, 경제 시장은 미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의 이런 멘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 AMC 첫날 1억 2,100만 달러 자금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6거래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약간 약을 친 멘트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중국 AMC가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유입량을 보이고 나서 지금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구도 자체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보완재로서 역할을 이미 해주고 있다. 거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점들로 의미 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국 언론, 증권 언론사가 기사를 냈는데, 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기사가 조금 이상해요. 거래 첫날 20억 홍콩 달러, 3,550억 원 규모가 조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10개 ETF 발행사의 출시 첫날이 1,735억 원 환화로,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미국 10개 ETF 거래 첫날 액수보다 홍콩이 두 배라는 건데 이건 조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지금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랑.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아, 이 새끼들은 글로벌하게 기레기들이 그냥 넘쳐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상한 기사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홍콩 언론, 아니 중국 언론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뭐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홍콩 시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지? 뭘까? 역시 중국 이제 돌아올 준비 된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다소 엉터구리인데 뭔가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의 조정은 이제 끝자락에 있다. 이미 고점 대비 20% 하락했고,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 조정이 이어진다라면 5만 6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 지금 구간이죠. 이걸 주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5만 6천에서 8천 달러가 여기거든요.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5만 달러. 전 사실 5만 달러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한 최악의 경우에 5만 5천 달러 정도가 리테스트 구간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시 반등세를 모아가면 어떨까, 그런 그림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 트레이더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스탁머니 리잘드가 이 얘기를 더 먼저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어젯밤에 짐 싸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면서 봤던 차트인데, 이게 지금 12시간 차트예요. 12시간 차트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5만 달러 초반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잃었다. 6만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1800달러는 이제 저항선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6만 달러는 심리적인 지지선, 하지만 실제 지지선은 5만 6000달러, 그리고 여기도 깨지게 되면 5만 2000달러,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세가 나오는 그림.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았어야지. 항상 이제 지나고 느끼는 거죠. 지나고 느끼는 거고, 뭐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 6개월 정도로 어떤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이런 거 막판에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쉽죠. 이때 매도 대응을 이 수익화 대응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스탁머니 리잘드도 사실상 동일한 얘기를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 둘다 시장을 흐름을 꽤볼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 알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포텐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주요 자산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시총은 전통 자산에 비해서 적지만 다른 자산군의 시총을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 달러 수준, 전 세계 자산들의 시총은 500조에서 1000조 달러. 잡아먹을 게 엄청 많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0년? 저는 한 2030년 정도가 이런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폭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린 알덴 같은 경우에 지금이 2024년이니까 10년? 한 2024, 2034년? 2035년? 뭐이 정도까지로 이제 얼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 차트에서 머니 플로우 인덱스, 자금 흐름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파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마이클 반데포페가 얘기했던 5만 6천 달러를 저점으로 리테스트하고 나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차트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 지금 4시간 차트인데 모든 사람은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급락할 수 있어. 5만 6천 달러까지. 그래, 충분히 이렇게 폭등했는데 급락할 수 있지.
급락하고 리테스트하고 살짝 횡보하다가 나아가는 그림, 반등하는 그림.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고 더 빠지고 여기서 또 심지어 사이드 횡보하다가 더 지지라인 한번더 깨져.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해서 리테스트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오르나 떨어지나 이러다가 나아가게 된다. 예, 이거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막 떨어지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상황은 나아져 있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며칠 아니면 몇주 이렇게 걸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하더라. 결국에는 올타임 하이를 찍더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간이 그 누구도 시간 앞에서 시간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의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의 이름은 인내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한 마음입니다. 예,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5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아마도 어떤 오르내림이 폭이 좀큰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고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오르내림의 폭을 특히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학습의 기회, 좋은 전략 설정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